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여러분들은 2023년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돼서 어떤 컨텐츠를 소개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자라가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충 쑥쑥 봤는데 생각보단 괜찮은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바로 자라 세일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자라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모래 속에 진주가 있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디자인을 뽑다 보니 가끔 정말 괜찮은 아이템 근데 가격까지 좋아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다만 이 모래알이 많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라 매장 가면은 솔직히 살 거 없잖아요. 자, 소신발언을 하자면 자라는 매장보단 온라인에 괜찮은 제품들이 훨씬 더 많고요. 시즌오프 기간에도 매장보단 온라인에 괜찮은 아이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괜찮은 아이템들은 빨리 품절이 된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라 뭐 살지 고민하는 분들은 오늘 영상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여러분들 고생하지 말라고 직접 소재부터 가격까지 꼼꼼하게 비교하고 오래 입을 수 있는 기본템들로만 장바구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저는 일단 자라하면 무조건 신발 먼저 봅니다. 자라는 신발 완성도가 생각보다 높고요, 가격까지 좋은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살짝 디자인이 가미된, 트렌드가 가미된 신발이 나오기 때문에 가성비 좋게 트렌디한 신발을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칫 잘못하면 너무 카피가 되어 있는 제품도 살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주의해주세요. 첫 번째 제품은 패브릭 볼륨 스니커즈입니다. 면 소재로 되어 있는 기본 스니커즈인데요, 아웃솔이 볼륨감 있는 제품이라 귀엽고 이쁘더라고요. 기본 스니커즈가 질린 분들에게 대안이 될 것 같고 베이지로 톤온톤 코디 즐겨하는 분들에게 감성적이 좋은 스니커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까지 할인돼서 29,900원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느낌으로 모노톤 스니커즈 49,900원에 판매하는 제품이 있었는데요, 굽도 높고 좀 더 깔끔한 디자인과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도 데님 벤츠에 딱 고급스러운 느낌 더해주기 좋을 것 같아서 데님 벤츠에 매치할 스니커즈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신발은 레더 스니커즈입니다. 테니스와 디자인에 아웃솔에 컬러 포인트가 있는 제품이고요, 빈티지하면서도 레트로한 맛이 있어서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가죽 소재로 돼 있는데 할인돼서 49,900원. 가죽인데 49,900원, 이게 핵심이거든요. 사실 이런 신발은 청바지에 매치해도 너무 귀엽고요, 반바지에 흰 양말 딱 올려 신어서 코디하는 것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딱 지금 신기보단 봄에 오면 딱 신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신발은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플렉스. 다음은 콤비 러닝화입니다. 레트로한 컬러 배색에 들어간 러닝화고요, 청키한 아웃솔이 특징이죠. 일반 러닝화보단 포인트도 되고 귀엽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쉐입이나 완성도도 좋아서 이 정도 가격이면 개꿀인데?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할인돼서 3만원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쟁여둔다면 오래오래 잘 신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투용으로 포인트 줄만한 신발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볼륨 첼시 부츠. 청키한 솔에 낮은 첼시 부츠예요. 저도 첼시 부츠를 가지고 있지만 와이드한 스트레이트 팬츠에는 일반적인 첼시보단 목이 낮은 첼시 부츠가 훨씬 더 잘 어울리거든요. 이런 제품 구하려고 한다면 하이엔드 제품밖에 없고요, 하이엔드로 가면은 거의 100만원대가 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구입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4만원대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에 4만원이면 너무 훌륭하다, 활용도가 높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키한 솔이 생각보단 와이드한 팬츠에 손이 진짜 많이 가거든요. 4만원이면은 아, 말씀드리는 순간 제가 장바구니에 담아뒀던 가방이 품절됐습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자라는 옷 맛집이기 전에 가방 악세사리가 맛집이에요. 제가 신발과 가방을 먼저 보는 이유가 가장 완성도 높고 가격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이엔드 해외 브랜드 보면 악세사리류들이 가격이 가장 비싸요. 사실 해외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옷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악세사리로 돈을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악세사리 가격대는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근데 자라에는 가격도 굉장히 착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세사리 먼저 구입을 하는 게 똑똑한 쇼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계속 새로운 제품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유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옷은 니트 폴로 셔츠입니다. 면 소재 니트 카라티고요, 기본 니트에 칼라 부분에 컬러 배색이 된 스타일이에요. 포인트 주기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할인이 들어가서 가격도 괜찮더라고요. 이 정도 니트면 하나 구입해놨다가 여름에 딱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즌 오프 때는 지금 시즌에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봄과 여름을 대비하는 것도 똑똑한 쇼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시즌 돼서 이 제품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아마 5만원, 6만원 줘야 될 겁니다. 다음은 포켓 코트 셔츠입니다. 바스락거리는 얇은 소재에 컬러 포인트가 있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넣어 입는 것보단 꺼내서 살짝 캐주얼하게 연출하기 좋은 셔츠라고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입는 게 아니라 봄이 다가오면 포인트를 주기에 좋은 셔츠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현재 할인도 들어가서 면백이 29,900원이면 너무 좋은 가격이죠. 이래서 시즌오프 때는 미리미리 쟁여두는 맛도 있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한 사이즈 크게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엘라스틱 셔츠입니다. 직장인분들 수트 이너로 입는 셔츠 어디 거 사지 고민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에게 딱 알맞는 셔츠예요. 일단 실루엣이 굉장히 슬림하게 나와있고요, 주름이 안 가는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전투용으로 이너로 입기 딱 좋은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가 블루 컬러도 은은하게 잘 뽑혀서 활용도가 높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상시에 슬림한 수트를 자주 입는다 하시는 분들께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가격도 29,900원.
굳이 백화점까지 가서 힘들게 처치할 필요 없다는 거죠. 사실 자라는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소재와 디자인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면 진짜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 한 소재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소재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들을 쟁여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와이드 핏 벨트진. 와이드 면 팬츠고요. 살짝 배기핏에서 떨어지는 면바지예요. 스튜디오 니콜슨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바지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 자라와 스튜디오 니콜슨 콜라보를 했잖아요. 딱 그 바지 쉐입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성비로 이런 하이엔드 맛을 느낄 수 있는 바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인 오버핏 상의와 쿨하게 딱 입어도 활용도 높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벨트까지 있기 때문에 디테일도 좋고 활용도 높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39,900원이면 부지 않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기장이 짧기 때문에 키가 크신 분들은 살짝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스트럭처 탱크탑. 이거 진짜 꿀템이에요. 저도 봄과 가을 아우터 이너로 많이 입는 제품이거든요. 사실 민소매 어떻게 입고 다니냐고 물어보시는데 단품으로는 저도 안 입어요. 근데 아우터 이너로 입었을 때 이 슬리브스가 주는 그 매력이 있거든요. 제가 평상시에 자라 제품을 많이 입는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도 찾을 수가 없는 게 항상 품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트럭처 탱크탑을 준비해봤어요. 일반적인 이너보단 이런 슬리브리스 이너로 입으면 스타일도 더 좋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있으면 봄이 올 거거든요. 봄 아우터 이너로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티는 있을 때 쟁여주세요. 진짜 빨리 품절되거든요. 다음은 와이드핏 디테일 팬츠. 와, 요건 제가 보자마자 바로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이드핏 치노에 핀턱이 깊게 잡혀있어 실루엣이 우아하게 딱 떨어지더라고요. 루프처럼 오버핏 셔츠랑만 딱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울 옷이라기보단 미리 쟁여놨다가 봄에 셔츠와 함께 입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유행한 탄 아이템은 세일할 때 쟁여주는 게 잘땡이에요. 다음은 미디엄 웨이트 베이직 티셔츠입니다. 스트라이프 반팔티고요. 딱 군더더기 없는 기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가격도 15,000원이면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단품도 물론 이너로 입기에도 너무 좋아서 이너나 단품으로 쟁여둘 만한 티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격 15,000원 너무 좋죠. 다음은 콤비 칼라 점퍼. 퍼가 달린 항공 점퍼 스타일로 고급스럽고 이쁘더라고요. 일반 항공 점퍼라기보단 톤온톤으로 미니멀하게 뺀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죠. 데님이나 슬랙스 매치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모델처럼 셔츠랑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실루엣도 살짝 크롭하게 떨어지고 2A의 컬러까지 아다리가 잘 맞는 자라 제품이지 않나. 근데 가격도 79,900원이면 너무 착한 가격이죠. 진짜 자라에는 얻어 걸리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요런 걸 구입을 해야 돼요. 진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버사이즈 니트 티셔츠예요. 기본 라운드 디자인의 오버핏 니트 제품이고요. 단품으로도 좋지만 이너로 매치하면 너무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 이너로 니트 하나만 잘 들어가더라도 룩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20,000원대면은 쟁여두기에도 충분하다. 다음은 박시핏 하이테크 점퍼입니다. 가격은 59,000원에 너무 맛있게 판매하고 있었고요. 살짝 바스락거리는 기능성 소재의 하이넥으로 올라오는 자켓이에요. 가볍게 간지내기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바람막이와 블루종의 매력을 섞은 듯한 느낌이죠. 이런 제품은 반바지랑도 잘 어울리고요. 청바지나 화이트 팬츠랑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간절기용 쟁여두기 좋은 바람막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런 제품 시즌 나오면은 거의 10만원 정도 하거든요. 지금 이런 제품이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쟁여두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스트럭처 니트 폴로 셔츠입니다. 질감이 매력적인 카라 니트이고요. 기본 카라 니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추와 컬러와 소재에 포인트를 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기본 반팔 니트보단 오히려 매력있고 유행 안 탈 것 같아요. 컬러도 잡혀봤고요. 실물을 보긴 해야겠지만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격도 25,900원이면 나쁘지 않은 가격이죠. 지금 너무 춥긴 하지만 곧 여름이 오긴 할 거거든요. 이럴 때 이런 컬러 카라 니트는 유행 안 타기 때문에 지금 쟁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오늘은 시즌 오프하고 있는 자라의 옷들을 살펴봤습니다. 할인은 안 하지만 자라에 괜찮은 제품들이 있어서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이드 머플러 디자인이나 컬러 너무 잘 나와서 포인트적이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격도 4만원 되면은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겨울에 할인 안된 옷을 사기에는 살짝 늦었어요. 이럴 때는 괜찮은 머플러 하나 추가해서 포인트를 주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인 코디를 만들 수 있다. 사실 자라 옷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좋은 소재를 쓴다라기보단 트렌디한 옷들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자라의 큰 메리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도메스틱에서 보기 어려운 디자인들도 많기 때문에 좀 더 새롭고 나만 스타일을 찾는다 분들께도 충분히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좋은 소재, 유행 안 타는 옷들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구입을 해야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라 쇼핑할 때는 1순위 액세서리, 2순위는 꼭 소재를 확인하라. 이 두 가지만 명시를 한다면 자라 쇼핑은 실패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2023년 자라 쇼핑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